경찰차들의 주차장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찰차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차벽 뒤에 사다리를 놓고 경찰이 위에 올라가서 애국시위대에 대한 약간의 도발 그런 행위가 있었죠. 뒤에서 보시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차벽 뒤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처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차벽 뒤는 저렇게 돼 있고요. 또 가보겠습니다. 일로. 지금 이제 인도로만 이제 경찰들이 이동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의 지역 이제 상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중간 정도 지역에 이제 상인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중간 지점. 아까 저희가 집회를 성영석 목사가 하던 동아일보사 앞쪽 그쪽입니다. 여기도 또 차벽이 세워져 있고요. 거의 중간 지대에 아무것도 없죠. 없고 또 이제 오른편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도 지금 집회를 하는데 저쪽은 이제 경찰이 막아주고 있고 집회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광화문 일대를 대부분 통제한 상황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비어 있죠. 저기서 봤을 때 차벽을 왜 쳤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좌파 집회 앞엔 차벽이 없습니다. 자, 이게 웃기는 거죠. 좌파 집회 앞에 이 촛불 집회 앞에는 차벽이 없습니다. 네, 차벽이 없어요. 차벽이 없죠.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차벽이 없이 경찰들이
지금 좌파들의 지금 이제 락밴드 공연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사회자가 또 꼴값 떠는 게 지금 옆에 같이 비춰지고 있는데 락밴드를 불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노란 리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이 지금 차벽 대신 경찰 병력으로 지금 이렇게 에워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대부분 다 촛불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와서 지금 약간 그리고 많은 분들 공연 보실 때 아니 저 아저씨 나 친 같다고 보이시죠? 때리고 갔다고 저 아저씨 때 밀어가지고 내가 뭘 도망하려고 그래 그리고 괜히 집회를 하는 거잖아 박수 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발언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해볼게요. 일단 비정규직 확산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뭐냐고 그러니까. 왜요? 지금으로 태극기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야, 태극기도 이게 촛불은 불평등 세상을 지금 여기 그 좌파들이 시위를 걸고 있어서 방송을 하기가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태극기면 어쩌고 당신만 국민이야? 내가 씨바 언제 지랄했냐? 그 씨바 진짜 똑같네 그 씨바 씨바 새끼들 진짜 니네만 국민이냐? 시옹씨 같은 것들이 위욕하고 지랄이야 씨. 어쨌건 상황이 이래서 다시 이제 경찰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신가요? 예. 아, 인도를 좀 올라가 주시겠어요? 일반인 참여는 현저하게 줄었고요.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일반인 참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촛불들의 꼼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과가 이렇지만 그 결과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지금 지네들이 아무리 꼴값을 떨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지금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국민들은 지금 이게 축제가 아닙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죠. 뭐 아시겠지만 또 경찰들에 의해서 저희는 또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막 태극기에 대한 어떤 저 사람들의 그 거부감은 막 엄청났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카걸이 약간 흥분해서 약간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치고 가서 했는데 저는 최대한 자제시켜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옆에서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얘기를 지적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또 이렇게 또 촛불 지역 안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말자, 유엔 참전국들을 잊지 말자,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전시물들이죠. 이런 전시물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저렇게 또 완전히 그 좌파들에 의한 촛불이 난동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구속! 저건 또라이야 뭐야? 야 너 일로 와봐. 어 이 새끼 봐라 저거.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존만한 것도 진짜. 아우 괜히 여기 오면 막 스트레스 받아. 도망을 갔더시. 애들이 저렇게 정신 나간 애들이 많은 거야. 아유. 아, 중학생들이 뭘 알아갖고 말이죠.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선동하고 하니까 태극기는 나쁜 거, 촛불은 좋은 거, 막 이런 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어쨌건 오늘 또 이 반대 진영에 가서 저런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의 이런 도발을 또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진해안수와 함께 저 지역을 가봤지만 인원도 별로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정말 예의가 없다는 거, 또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는 거,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진영들은 더 단단하게 뭉쳐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인원이 참 없죠. 근데 이렇게 막아놓고 저기도 보였지만 태극기 집회는 저렇게 차벽을 세우고 촛불 집회는 차벽이 없죠. 경찰로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인원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집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분노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여기서 일단 저희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이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차벽을 막아서 저렇게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태극기 집회를 또 우리 애국 세력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모습들, 또 그 다음에 이 열기를 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 반면에 촛불 집회에는 차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방관하듯이 놔뒀다는 점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듭니다. 자, 경찰의 이런 행동이 태극기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를 제발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애국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뭉칠 때입니다. 합칠 때입니다. 자,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